스스로가 성장했다고 느낄 때가 있다면 언제인가요? 스스로가 성장했다고 느낄 때요. 와, 무대에서 더 이상 떨지 않을 때. 네. 떨림이 설렘이 네. 될 때. 떨림이 설렘이 될 때. 아, 좋다 좋다. 네. 예. 그렇게 제가 즐길 수 있게 되었을 때가 많이 성장했다고 스스로 느낍니다. 그렇네요. 네. 그게 차이가 많죠. 떨리는 거하고 설레는 거하고는 그렇죠. 같은 떨림이긴 한데 기분이 많이 예, 많은 다른 느낌들이 있으니까요. 헤럴드 경제 고승희 기자님의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6년 차를 맞은 현재 이전과 가장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자, 6년 차 이전과 가장 많이 달라진 점 이번에 유아 씨 네. 한번 얘기해 주세요. 6년 전에 저희가 처음에 큐피드라는 곡으로 데뷔를 했을 때는 굉장히 풋풋함도 있었지만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된 상태였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6년 후에 지금 저의 모습은 굉장히 승희 말대로 멤버들이 많이 이제 긴장 대신 설렘을 안고 무대를 하기 시작하고 또한 또 예능 같은 걸 할 때 되게 뻔뻔스러워졌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한 애들이 이제 재미있게 또 무대도 즐기고 예능도 즐기고 할 수 있는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되게 자랑스러웠고 저 또한 아직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멤버들을 따라서 좀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유아 씨가 조금 네. 본인 생각하기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또 포인트 한 번 더 살짝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럼 제가 앞으로 나가서 네, 먼저 중앙으로 네네. 네, 먼저 네, 저희 살짝 설렜어는요 네. 굉장히 리드미컬한 곡이기 때문에 이 리드미컬한 곡의 장점을 살려서 리듬감이 굉장히 강요된 춤이 많아요. 아. 일단 우선 포인트 댄스는 살짝 하면서 손가락을 예쁘게 펴주셔야 돼요. 예. 속눈썹처럼 아. 살짝 조금인 것처럼 살짝 설렜었난 하면서 아. 가슴에 심장으로 오른쪽 왼쪽 네 오른쪽 왼쪽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네. 그리고 뒤에는 리드미컬한 댄스가 거기는 몰아붙여요. 아주 파워풀해요. 네 예, 그렇습니다. 파워풀해요. 그럼 멤버들이 혹시 노래를 불러줄 수 있어요? 네네. 승희 씨, 예, 효정 씨하고 예. 5, 6, 7, 8 살짝 설렜었는 딴따딴따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여기까지 마지막에 난난난난난 여기도 굉장히 손하고 힙하고 강렬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춤까지 보고 나니까